안녕하세요. 미카 심리 상담입니다. 복강공주는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중국에 자리 잡고 있던 북송 인종의 장녀로 인종의 측실 중 하나인 묘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공주는 인종의 아들들이 요절한 상태에서 살아남은 장녀인데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인종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주 또한 인종이 아팠을 때 아버지를 위해 밤낮으로 지극정성으로 기도했을 정도로 효심이 깊었습니다. 인종은 공주가 성인이 되었을 때 송나라 최초로 시성식을 성대하게 치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인종에게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친인 장원왕후가 생모인 줄 알고 자랐지만 뒤늦게 자신의 생모가 따로 있고 살아생전 자식을 빼앗긴 채 유폐되어 산 것을 알고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에 복강공주가 9세였을 때 생모의 남동생, 즉 자신의 외삼촌의 아들 중 하나인 13세의 이유를 부마로 선택했습니다. 물론 흔히 그렇듯 당시에 공주에게는 결혼 상대에 대한 선택권과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 10년 후에 인종은 복강공주를 이유와 결혼시켰습니다. 인종은 복강공주를 연국공주로 승격시키고 딸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들여 저택을 지어 시종들을 딸려보냈습니다. 이위는 부마 자격으로 군사 지휘관이 되었고 인종이 지어준 저택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강공주가 이위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복강공주에게 이위는 특별한 점이라곤 조금도 없는 그저 그런 남자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위는 못생긴 데다 무뚝뚝하고 지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고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에 취미가 있어 수묵화를 가끔씩 그렸는데 현재에도 그의 작품 두어 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복강공주는 그들보다 신분이 더 높았음에도 남편과 시댁에 순종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공주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지 못했고 자신이 데려온 시종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공주는 자신을 극진하게 보살펴주는 공주부 환관인 양회길에게 많이 의지하여 그와 이야기를 나눌 때가 많았습니다. 어쩌면 공주는 그에게 또 다른 감정을 느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공주는 달빛 아래 누각에서 양회길의 시중을 받으며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들을 엿보던 이위의 모친이 역시 그들을 훔쳐보았고 그것을 발견한 복강공주는 분노했습니다. 공주는 시모와 언쟁을 벌였고 그 끝에 시모를 치고 울면서 밤늦게 집을 나와 성으로 가서 황성문을 열게 하여 아버지가 있는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야밤에 그녀를 위해 성문을 연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가 진 후에는 성문을 열어서 안 되는데 공주에게 성문을 열어준 것이 조정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신들은 이것을 심각한 사태로 인지했습니다. 유학자 사마광 등은 공주가 제멋대로 억측을 하고 겁없이 군의 명령을 어긴 죄, 남편을 멸시한 죄, 양회길이 자중하지 않은 죄 등을 물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사마광은 인종이 신뢰하는 대신이었기에 인종은 결국 복강공주를 강등시키고 양회길을 낙양으로 보내 황릉 청소를 하게 했고 부마인 이위를 강등시키고 이위 모친을 이위형의 집으로 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복강공주가 양회길을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애원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광기를 부리고 자살 소동을 벌리자 결국 양회길은 복이 되어 다시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는 더 이상 공주 옆에 있지 않았고 더 이상 공주를 보지 못했습니다. 복강공주와 이위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었고 이름만 부부였을 뿐 별거나 다름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공주는 이혼을 간절히 원했지만 당시에 여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도 이혼을 허락받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유학파 관료들이 있어 공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위에 대한 공주의 반응이 너무 격하고 자해적이어서 궁정 사람들이 오히려 공주를 불쌍하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생각다 못한 복강공주의 친모인 묘씨가 딸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한 가지 방안을 생각해내었는데 이위의 잘못을 알아내어 그를 처벌함으로써 딸의 결혼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왕무자를 이위의 집으로 보내 이위를 감시하고 그의 과오를 찾으려고 했지만 이위가 매우 신중하게 행동하여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류씨는 인종에게 차라리 이위를 죽이고 딸을 족쇄해서 풀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애초에 외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의를 사위로 맞아들인 인종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종은 결국 복강공주와 이휘의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마광을 비롯한 대신들이 그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복강공주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다 외가에 대한 죄책감과 그들의 관계가 앞으로 좋아질 수도 있다는 주변인들의 말에 인종은 그해 말 이휘를 다시 부마로 복권시키고 복강공주를 기국공주로 승격시켜 재결합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종은 공주가 26세가 되던 해인 1063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종이 죽고 그의 사촌 영종이 즉위했습니다. 복강공주는 영종에 의해 월곡 장공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종도 4년 후에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 1067년에 세상을 떠났고 그의 장남인 신종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신종은 29세의 복강공주를 초국 대장공주로 승격시켰습니다. 이것만 보면 복강공주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 후인 1070년 무탈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복강공주가 33살의 나이로 죽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주를 마음으로 아꼈던 신종은 꺼림칙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즉시 공주의 자택으로 가서 제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신종은 공주의 살아생전 이야기를 듣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휘는 전혀 아내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공주의 얼굴에는 불에 데인 자국이 있었고 이불과 옷에는 이가 득실거렸다고 합니다. 이휘는 복강공주에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충분히 주지 않았고 공주가 아파도 의원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데인 자국은 한겨울에도 공주가 직접 숯을 채취하여 불을 떼면서 생긴 상처였습니다. 공주는 최악의 상태에서 사실상 병사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것은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 억지로 집으로 돌아간 복강공주가 인종 사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집에서 구박과 학대를 받으며 병에 걸려 죽은 것이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하게 합니다. 공주는 그토록 원하던 것을 죽어서야 얻었습니다. 분노한 신종은 공주를 무시하고 학대한 데 대해 책임을 물어 이위를 좌천시켰습니다. 공주에게는 어릴 때 아버지 인종에게 효를 다했기 때문에 장효라는 시호를 내리고 진국으로 추봉했습니다. 공주가 죽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양회길 역시 죽었습니다. 공주의 남편이었던 이휘는 좌천되었지만 흔히 그렇듯 훗날 다시 복이 되어 수도로 돌아와 군 지휘관으로 있다가 70대에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복강공주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 부분 북송시대에 엄격하고 보수적 유학자인 사마광의 기록을 근거로 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여자에게 불리하게 기술된 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를테면 복강공주가 시모를 때리거나 밀쳤다는 것도 그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복강공주가 죽은 원인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우울증으로 죽었다고 하기도 하고 미쳐서 죽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복강공주가 남편의 방임과 학대로 죽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강공주 이야기는 당시의 공주라도 여자의 경우에는 이혼이 힘들었다는 것과 황족의 불행한 결혼이 나을 수 있는 비극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게다가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인종이 생모에 대한 안타까운 속죄의 마음으로 딸에게 결혼을 강요한 것이 사랑하는 딸을 극도로 불행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